네, DHL 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한병국입니다. 오늘 저희가 그 DHL 3사가 함께 모여서 그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, 또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하는 것을 잠시 그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DHL 같은 기업인 이제 하나로 일관된 작업을 통해서 더 빠르게 물류 유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세분화되어 있는 거에 어떤 특징이라든지 앞으로의 나갈 방향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저희가 그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 같은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빨리 배달해 준다든가 그런 게 저희 특징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려나가는 거고요.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3자 물류라고 하는 그쪽에다 특성을 살리는 거고, 그다음에 포워딩이라 하면 좀 더 큰 짐을 갖다가 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운을 통해서 또는 항공을 통해서 큰 집을 옮기는 거예요. 그래서 각자의 스페셜티를 가지고 통합 물류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전달되는 물건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네,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. 예, 인터뷰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